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뒤쪽에 이제 실무 보실까요? 자, 실무는 정말 많이 안 나옵니다. 자, 먼저 자, 96페이지 보시면은 거기 이제 작년도에 나왔던 문제 개수가 우리 40문제인데 한 뭐 6개밖에 정말 안 나왔을 정도로 실무는 그렇게 많이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자, 저번 주에 보셨던 저 부동산 거래 신고만 해도 한 4개에서 5개가 나오니까 뭐 실무 거의 전체는 다름없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 3장 보시면은 거기 이제 중개사무 조사 확인, 확인 설명서 요쪽입니다. 거기서 딸랑 2개. 자, 2개 아니면 3개 정도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별적인 저 아래 보시면은 중개 실무에서 주택임대차, 상가건물임대차, 뭐 요정지에서 각각 하나씩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매나 그리고 매수신청 대리 여기서 이제 각각 하나씩 나오니까 문제가 그렇게 정말 많이 안 나옵니다. 6개. 40문제 중에서 딸랑 6개. 그러니까 문제는 30% 해놓고 이제, 그럼 4310입니다. 근데 절반 정도밖에 아예 안 나올 정도로 실무는 그렇게 많이는 안 나옵니다. 먼저 오른쪽에 이제 97페이지에서 자, 첫 번째 중개 실무. 그리고 여기 뭐 접수 처리 여기는 아예 안 나올 정도로 저기 동그라미 보시면 아예 없다라고 여기는 뭐 시험 문제 감으로는 아예 간단해서 또 나오지도 아예 않을 정도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중개 실무 그랬습니다. 실제 업무를 보는 거 사무소 가셔서 실제 업무 보는 게 바로 실무라고 기억을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무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런 식으로 많이 물어보기도 할 겁니다. 하시는 분도 계시고 안 하시는 분도 계시고 계십니다. 계속 안 하시면 이제 자격증 언제 땄더라 기억도 안 날 겁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근무를 좀 해보시면서 계십니다. 아예 그냥 뭐 돈 안 벌어도 되니까 한번 사무소 가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런 것들을 구경해보시면 상당히 괜찮을 수가 있을 겁니다. 또 이제 가보시면 좋은 물건도 나오고 그래서 이제 구미가 좀 당기시는 물건도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런 것들은 투자해봐도 정말 괜찮습니다.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실무 과정을 시험 문제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다음 중에서 실무 순서가 맞는 것은 해서 이제 쭉 써놓고 저기 이제 중개 완성까지 쭉 써놓고 순서가 맞는 것은 그러면 두 번째 세 번째 여기가 이제 헷갈리니까 문제 물어보지 뭐 첫 번째나 한 네 번째 끝나는 것들은 어렵진 않습니다. 계획을 먼저 수립을 해야 될까요? 먼저 나가서 조사를 해야 될까요? 꼭 먼저 조사할 것 같습니다. 아니요. 계획부터 먼저 수립하고 나서 나중에 나가야 됩니다. 대장 떼보고 등기사항 증명서 떼보고 공법장부 떼보고 가서 뭐를 봐야 되나? 라고 먼저 뭐를요? 계획을 먼저 수립합니다. 맨날 우리가 계획에다가 2번, 그놈이 3번 아니라고. 그리고 조사가 세 번째다. 자, 내용 물어보지 않을 건데 자, 먼저 중개 의뢰를 접수하고요. 자, 박스 보시면은 의뢰 접수. 뭐든지 중개 하나 부탁합시다. 알았다. 라고 했을 때 의뢰 접수가 가장 먼저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 가지고도 중개 활동의 출발점이 뭐냐. 예전에는 시험 문제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그런 거 안 물어봐 라고 너무 쉬우니까 그럽니다. 자, 두 번째 볼까요? 계획부터 수립하고 나서 세 번째 나중에 나가자 라고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계획에다가 정말 2번 써놓으시고요. 조사에다가 3번을 꼭 써놓으셔야 됩니다. 순서 바뀌면 안 된다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등기상 지면서 대장도 토지용계 확인서도 안 떼보고 나가기는 왜 나가게 그럼 이제 나중에 또 나갈 거요 라고 기억을 넣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네 번째가 이제 중개 활동 해서 이제 셀링 포인트 파악을 해서 아이다의 원리 적용해서 나중에 설명을 좀 잘 하셔야 됩니다. A가 이제 어텐션 주목을 좀 끌게 해야 될 거고요. 자, 두 번째 찾아오면은 너무 심하게 들이대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도망가니까 흥미만 살짝 일으키게 하고요. 근데 또 왔네? 그러면 살 생각이 있나 봐. 그럼 이제 불면의 밤을 지새우게 욕망 아주 욕망 끌어내야 됩니다. 사겠다. 그죠? 사겠다라고 해서 욕망을 끌어내야 되고요. 여기서 이제 또 흥미가 또 안 땡기면은 절대 안 삽니다. 그죠? 몇천만 원, 몇 억이 들어가는데 누가 투자할 거냐고 합니다. 괜찮을 건가 봐. 라고 해서 이제 이런 것들 설명을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A가 이제 액션, 액션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인, 사인 단계가 바로 네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앞글자만 따 보니까 A, I, D, A.
우리 시험 문제 가장 마지막에 나왔을 때 요 아이다의 원리가 시험 문제 나왔었습니다. 그때 아주 쉬웠었고요. 그래서 이제 요게 바로 아이다의 원리. 정말 사는 거 아이다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사놓으면 괜찮습니다. 사놓으면 괜찮지. 뭐 예금해봐야 이자 별로 안 나와게 됩니다. 거기다가 주식은 또 너무 위험해. 잘못해갖고 휴지. 아예 그냥 쓰레기통에다가 주식 다 집어 넣어야 될 정도로 정말 위험합니다. 지금도 아주 너무 불안불안하고, 그럼 믿을 거는 부동산밖에 없다. 결혼에서도 그런 거 배웠을 겁니다. 뭐 해서 이제 뭐 포트폴리오 하면서 봤을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중개 완서, 계약서 쓰고, 확인 설명서 주고, 거래 계약서 주고, 확인 설명서는 3년 동안. 그리고 거리가서는 5년 동안, 그리고 저 중개 완성돼서 이제 보증관계증서 서면은 다 끝나서 뭐 설명도 중개 완성 전에 설명한다 이미 나왔습니다. 아니다. 중개 완성된 후에 설명한다. 보장되는 금액, 보장기간 이런 것들을 설명을 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지금 이제 영수증 같은 것은 없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뭐 금액도 확인 설명서에 다 있고 그 거리계약서에 다 있으니까 뭔 영수증 해가지고 지금은 영수증도 아예 그런 거는 없다. 옛날에는 영수증 5년 보관해라 라고 옛날에 잠깐 있었습니다. 지금은 없다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중개 3요소는 저 앞에서 봤습니다. 중개 활동하는 알선하는 개업공인중개사, 그 다음에 중개 부탁하는 중개 의뢰인, 그리고 중개 늘상물, 요건 앞에서 중개 3요소에서 이미 봤습니다. 중개 3요소가 아닌 것은, 인 것은 그렇게 물어본 적도 있었다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정도 해놓고 이제 뒤로 넘겨보실까요? 그 다음 이제 중개 계약도 요즘은 아예 안 나올 정도니까 정말 옛날에는 가끔씩 물어볼 때가 있었지만 지금은 아예 안 물어봐라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먼저 중개계약은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 매도 매수인과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거는 거래계약입니다. 다 끝났을 때 중개 하나 부탁합시다. 중개의뢰인 알았다.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 그 두 사람의 계약이 바로 중개계약이다. 그리고 중개계약의 성격은 정말 예전에는 자주 물어봤습니다. 지금은 이제 아예 안 물어봐. 저기 이제 횟수 잘 써놨습니다. 19회. 그 후에는 이제 지금 아예 안 물어볼 정도는 되겠습니다. 뭐 올해가 30회니까 10년 동안 물어볼 생각을 아예 이제 안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거 이제 앞으로도 안 물어볼 거예요. 다 맞추니까 의미 없다. 그런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1번 볼까요? 허락만 하면 성립하니까 중개계약을 뭐라고 한다? 낙성. 여기다가 뭐 돈 걸어라 그런 소리 하면 X. 민법 배우시니까 요물계약, 현상광고나 요물계약이지 현상금 걸어야 성립하니까 입니다. 괜찮습니다. 10만원 이렇게 걸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성립하지 않아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허락만 하면 그냥 바로 성립하니까 낙성이다 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방식을 뭐 갖춰야 됩니까? 요식이 아니라 분료식. 전속중개계약도 전속중개계약서 써서 줘라 라고 해서 그거 서식 있다고 요식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서식 없어도 괜찮아. 나중에 제재만 얻어맞을 뿐입니다. 업무정지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요시 국가하고 개인 건축허가 그 다음에 등록신청 그리고 혼인신고 이런 것들이나 요시 우리는 뭐라고요? 불요시. 자, 어디도 정말 요시라고는 안 나옵니다. 불요시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유상. 중개 보수 받으니까 뭐다? 유상입니다. 보수 약정 안 했다고 보수 못 적었다. 옥상으로 끌고 가지 말고 소송 가게 되면 바로 지급해라 라고 8년은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 대가적인 의무가 있으니까 뭐라 합니까? 쌍무. 그게 또 편무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럼 우리만 저쪽만? 아니요. 서로서로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중개를 완성할 의무는 없으니까 저기 편무 계약에 약간 가깝다. 그러니까 매도 매수는 당연히 의무가 있는 거고 우리 개업공사는 뭐 신의 성실이라 이런 의무가 있지 중개를 완성해라 그런 의무는 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 특수하다고 해서 쌍무계약 뭐 아주 꼬치꼬치 물어보진 않으니까 그냥 편무다 그러면 X고 쌍무다 그러면 맞다 라고 생각을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틀린 문장만 잘 기억을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어떤 경우도 중개계약은 상사 중개계약이 있다 없다? 없다. 입니다. 개인과 개인 사이 이렇지 우리가 상인과 상인 사이 이런 중개는 안 한다는 겁니다. 상법상 중개 말고 공인중개사법상의 민사중개. 그 다음에 이제 민법전의 형태를 안 두고 있습니다. 그럼 뭐라고 합니까? 비전형. 그럼 전형 그러면 X겠죠. 뭐 매매나 임대차나 이런 거나 전형계약이지. 여기는 안 들어갑니다. 그렇게 많이 하진 않잖아요. 뭐 매매계약은 오늘도 중개사무소에서 여러 집에서 매매계약서 쓸 겁니다. 민법전에다가 형태를 두고 있다는 겁니다. 많이 행해지니까 그럴 겁니다. 그 다음에 무명. 이름이 없다고 해서 무명. 그래서 뭐 가르쳐는 정말 유명계약 그러면 X계입니다. 거기다 이제 일시적인가 계속적인가 이런 것들은 꼭 한번 써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 중개계약을 일시적이다 그러면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 그럼 이제 한 5번 정도 해놓고 계속적 계약이라고 꼭 써놓으시고요. 이제 또 가로에 넣고 일시적 X계입니다. 우도 여러 날이 좀 필요합니다. 가서 물건도 봐야 되고 설명도 해야 되고 확인 설명서 거래계약서 써야 되고 자 이러니까 중개계약 뭐라고요? 계속적 중개계약은 계속적 계약이지 일시적이다. 그러면 X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제가 아니라 해지라고 써야 맞다. 지속적이니까 그입니다. 지속적이니까 임대차처럼 라고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중개계약을 강제합니까? 아닙니다. 임의계약. 자, 임의계약이지 강제계약은 아니요. 그럼 또 6번에다가 임의계약 이렇게 써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제 그 안 써놓은 놈들이 헷갈릴 수 있다는 겁니다. 전속중개계약 안 쓰면은 사무소 문 닫으라 이러니까 강제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전속 싫어 그러면 옆집으로 가라고 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이제 하겠다고 했을 때는 안 하면 절단 될 거예요. 그 소리가 그 후에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일반 중개계약은 다수의 정말 불특정 다수의 개업 공인주사한테 맡기는 거 그러니까 이제 소식에도 중간 정도 오면 다른 개업한테 맡길 수 있다. 전속에서는 다른 집에 가면 쳐들어가겠다라고 거기서 계약서 쓰면 위약금 달라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일반은 옆집 가도 돼. 그리고 이제 서로서로 그냥 신경 안 쓰니까 여기도 우리도 일반 중개계약서 써서 줄 의무도 없고 나가자마자 쓰레기통에다 꼬린 식어도 괜찮고 서로서로 딱 관심 끊자 그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의무 없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자, 두 번째 이제 전속으로 합시다. 그랬으면 서로서로 믿고 가는 거니까 이제 주기적으로 막 상황도 통보를 해야 되고 거래가 끝나면 사업자한테 통보도 해야 되고 오자마자 전속중개계약서 작성해서 교부해야 되고 공개 안 하면 등록취소 받을 수 있고 저 앞에서 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의무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옆집 가면은 그리고 소개해주는 상대방과 거래를 하면은 다 내놔. 무슨 뭘 받을 수 있다고요? 걔또 전속중개 보수 그러면 우리가 못 썼습니다. 옆집에서 썼고 저것들이 손잡고 둘이 가고 다방에서 열심히 계약서 쓰고 있었고 우리 덮쳤고 그입니다. 그러니까 뭐를 받을 수 있다고요? 위약금. 대문 앞에 방승 그러면 50% 안에서 쓴 비용밖에 청구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속중개계약 뭐 요건 한 문제감으로 매년 나오니까 저 앞쪽에서 봤었고 그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아예 안 나올 정도인데 독점. 독점성이 정말 강합니다. 매도 매수인이 거래를 성립시켜도 중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까 대문 앞에 방 있음. 선진국에서는 아예 땡전 한 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손 하나 까딱 안 했잖아. 우리나 되니까 50% 안에서 쓴 병을 청구할 수 있다. 그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공동중개계약은 옆집하고 같이 하죠. 그래서 이제 협조성 그리고 신속성 효율성에서 가장 좋다는 게 뭘까요? 공동중개계약 우리 같이 합시다. 같이 합시다가 공동중개계약 두 명 이상이 이게입니다. 그 다음 이제 다섯 번째는 시험 문제가 정말 17일 때 나오고 그 후에는 이제 아예 안 나오는데 통장에다가 얼마만 넣어라. 금액이 크니까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개보수는 네가 내 상가 내 땅 팔아가지고 나중에 받아라. 자 초과해서 부하실 가능성이 좀 크지만은 순가 중개계약도 위법이다 아니다? 아니다. 자, 순가 중개계약 위법이다 그러면 X. 자, 대신에 이제 순가 중개계약 체결해서 법정 중개 보수를 초과해서 받았을 때는 초과액이 나오면 1학년 일반에 딱 걸립니다.
등록 취소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장을 잘 봐야 됩니다. 승가 중개 계약은 위법이다 그러면 X. 자, 대신에 승가 중개 계약 체결해서 중개 보수를 초과해서 받으면 그때는 뭐가 된다고요? 초과해서 받으면 고문장 나오면 위법. 1년 이하 지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에다가 등록 취소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6.42에 걸려서, 유사사무소에 걸려서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 정도만 봐주시면 되고요. 근데 여기까지는 이제 안 나와게 됩니다. 정말 여기는 그냥 주무셔도 괜찮습니다. 자, 대신에 이제 99페이지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주무시면 내년도 이제 또 와야 됩니다. 이 직영 시험을 또 봐야 됩니다. 아주 그냥 다시는 그냥 학원 옆에 그냥 오지도 않으시고 싶을 겁니다. 학원 쪽은 아주 오줌도 안 싸실 건데 여기가 바로 이제 두 문제에서 최소한 세 문제 나올 겁니다. 묘지 문제 반드시 나옵니다. 꼭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확인 설명서 반드시 나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에 딸랑 두 개 나온 게 묘지하고 확인 설명서 거기서 딸랑 두 개만 나왔었습니다. 보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이제 조사 확인 방법이 정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르면 매도 매수인한테 물어봐. 특히 이제 매도인한테 물어봐게 됩니다. 자료 요구하면서 물어봐. 수도, 전기, 가스 등의 상태 이런 것들 물어봐야 될 겁니다. 두 번째로 보시면은 공부, 공적인 장부를 확인하는 게 바로 공부, 공부상의 확인. 우리 하고 있는 공부 말고 공적인 공부. 자, 장부가 바로 공부입니다. 거의 대부분은 대장, 등기상 지면서 토지용계획 확인서 떼보면 정말 죄다 나올 겁니다. 한 90%는 확인할 수 있을 거고요. 근데 매도인한테 물어봐도 안 돼. 그러면 나가 봐야 돼. 라고 이제 현장 답사해서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장소 임한다고 해서 뭐라고 합니까? 임장 활동계입니다. 장소에 나가본다. 요걸 바로 임장 활동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이게 또 발음 잘못해갖고 암장 그러면 큰일 납니다. 바로 이제 뭐라고요? 임장. 이게 또 뭐 누구 묻는다고 하면은 큰일 나니까 임장 갔다 온다라고 정리를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중개 의뢰인한테 정말 물어봐야 될 겁니다. 수도, 전기, 가스, 소방 등 그리고 하자 이런 여부는 물어봐야 정말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개 의뢰 시에 이제 자, 접수 시에 그리고 권리관계 법정 지상권, 유치권, 자, 이런 것들은 이제 매도인 쪽에서 가장 잘하니까 공사대금 밀린 건 금액은 매도인이 아직 등기상 증명서 떼봐도 유치권은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어봐라 라고 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 권리관계란에다가 쓸 내용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실제는 어느 확인설명서나 다 실재한다고 했습니다. 좀 더 이제 확인설명서 서식구조 볼 거예요. 그리고 자료 요구에서 이제 나중에 달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안 주네요. 그러면 불응했다고 또 써야 된다는 겁니다. 자료 요구하였으나 이에 불응함. 그러면 뭔가 캥기는 게 있다고 합니다. 그죠? 자기 물건에 하자가 있으니까 줄 생각을 안 한다. 매도인의 담보 책임은 물건은 6개월 만에 사라지니까 빨랑 찾아서 물어야 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가 이제 공부상 확인 보실까요? 공부상. 그래서 여기 이제 직접 발급받아서 매도 매수인이 가지고 온 걸로 확인하시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그거 막 위조해서도 가지고 오고 대출 받기 전에 먼저 떼놓고 나중에 대출 받고 그러면 지금 떼보면 갑자기 없었던 근저당, 저당권 막 살아있고 난리가 난다는 겁니다. 조심해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등기사항 증명서 떼보고 지금 이제 등기부가 등기사항 증명서 로 영어가 바뀌었고 그 다음 이제 발급을 정말 받아서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잔금 치를 때도 마지막에 확인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거 확인 잘못하게 되면 책임져라 라고 판례도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가 표시사항 소재 면적 같은 것을 표시사항 또는 아니면 기본적인 사항 이렇게 이제 또는 아니면 기본적인 사항 사실관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럼 지적 공부, 토지대장 지적도 임야도 경계점 좌표 등록부 저기 바로 이제 등기법에서 이제 배우셨을 겁니다. 공시법에서 그다음에 건축물 대장으로 확인 소재 면적 건축물의 용도 구조 죄다 나옵니다. 확인 해봐라. 그다음에 권리관계 보시니까 이제 눈에 안 보이죠. 권리는 추상적으로 머릿속으로 행사를 하니까. 그래서 이제 토지나 건물의 등기사항 증명서로 확인해라. 갖고 보면 소유권 나올 거고 소유권에는 다 을구에다가 몰아놨고 그게 바로 이제 등기사항 증명서에 나올 거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공시법에서도 대장에 뭐가 있어?
그 다음에 뭐 지적도에는 면적이 있어 없어 뭐 이러면서 자꾸 물어본다는 겁니다. 그거 알아야 설명을 하지라고 해서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 다 물어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공법상 이용자. 이용자는 처음에는 뭘 안 합니다. 살 때는 아무 소리 안 하더니 건물 하나 질용하니까 건폐율 그리고 용적률 그리고 보전관리적에서 뭐가 안 된다고 자꾸 그러네. 그런 소리가 이용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근데 거래기준은 살 때부터 허가 받아라. 그리고 거래신고 해라. 검인 받아라. 자, 옛날에는 이용장 거래 규제가 인 것은 아닌 것은 물어볼 때가 정말 많았었다는 겁니다. 요즘은 안 물어봐. 격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토지 이용계 확인서. 공법 확인하려면 토지 이용계 확인서. 저기가 이제 도시적인지 관리적인지 농림적인지 그리고 뭐 경관지구 이런 거 있는지 확인하겠다. 옛날에는 미관지구도 있었던 것 같은데 요즘은 폐지해버렸고 라고 기억을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개발지항구요 이런 것들도 확인하려면 무슨 공부? 토지 이용계 확인서 라고 기억을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공부를 봐도 안 나오네. 물어봐도 모르네. 그러면 내가 나가서 내 눈으로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나가서 정말 째려봐야 됩니다. 물적인 상태의 실질적인 확인. 그다음에 두 번째 지역 상황, 발전 가능성, 그리고 배후지 이런 것들은 확인을 직접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매도인한테 물어보지 말고 이상한 소리 하니까 그 소리입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가 확인 설명 사항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사항 한번 뒤로 넘겨보실까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험 문제가 나올 것들 바로 이제 간단하게 한번 봐주셔야 됩니다. 자, 소재지는 뭘로 확인할 거요? 나가서 조사할 거요? 등기상 증명서요? 아니면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이요? 그렇죠? 여기는 사실관계니까 대장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먼저 토지의 뭐 내용들 이렇게 저기 지적공부 그럼 토지대장으로 확인 그 다음에 유치 확인, 그럼 지적도라고 해서 경계 이런 것들로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알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 이제 골문 같으면 건축물 대장으로 확인을 해야 될 거고요. 그래서 아주 뭐 편하니까 이 정도는 알 수가 있고요. 지목, 토지의 사용 목적이 지목. 지목은 몇 개다? 28개다. 라고 뭐 개론에서도 가끔씩은 지목 갖고도 시험 문제를 자주 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 대장, 임야 대장 나가서 조사하지 말어. 게입니다. 대장대로 안 쓰니까 바로 먼저 토지 대장으로 확인을 해보라는 겁니다. 공부상 지목하고 틀리면 나란히 써야 된다. 나란히 쓰는 것을 병기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목은 이렇게 필지별로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현황 지목과 가서 이제 보이는 현황 지목과 공부상 지목이 정말 다르면은 바로 여기는 적시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그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뭐 디귿번에서는 이제 앞붙자, 앞글자 공원한테 빼앗겨갖고 바로 뒤에 보시면 공원은 바로 이제 뭐를 쓸 거고 해서 이제 이런 것들은 정리를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천에서 이제 뒤에 있는 하를 쓰는 게 아니라 뒤에 천. 그 다음에 유원지 같으면 유지가 있었으니까 건어면 유자 빼앗기고 뒤에 있는 원 해서 이제 뭐 장자 천원 해갖고 앞글자 이런 식으로 많이 땄었습니다. 주차장도 이제 주유소한테 주 빼앗겨갖고 뒤에 있는 차. 차문자 뒤에 있는 문자를 쓴다고 해서 딱 4개 이것도 아마 공시법에서도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었던 것 같고 개론에서도 나온 적이 있었고 공원한테 공 빼앗겨갖고 공장용지는 뭘 쓴다고요? 뒤에 있는 글자 차. 입니다. 딱 이렇게 네 개 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앞글자만 따고 뭐 장차 천 원인지 아니면 차장이 어쩌고 뭐 해갖고 어떻게든 네 개 꼭 암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장차 천 원 해갖고 생각을 해놓으시면 여기는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건 정말 자주 물어봐요. 입니다. 한번 이제 정리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면적. 지금은 이제 제곱미터를 평으로 바꾸는 것은 시험 문제에 안 물어봐. 그 잘못 써놓으면 100만원 약 과태료 얻어맞습니다. 말로는 괜찮은데 서식에다는 몇 평 이런 것들은 쓰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곱미터를 그리고 그걸 이제 다시 평에서 제곱미터를 여기서 이제 바꿀 때는 평에다가 얼마를요? 3.3058입니다. 3.3058을 곱하면 다시 제곱미터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옆에 이제 다시 이제 그 제곱미터를 다시 평으로 바꿀 때는 0점 그리고 302를 이제 곱하면 될 거고. 그래서 이제 제곱미터를 평으로 바꾸겠다. 0.3025 곱하든지 나눌 때는 3.3058로 나누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왜 85제곱미터가 25.7평이 되는지
한번 그런 것들은 꼭 한번 나눠보면서 곱해보면서 생각해보시면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실무 가보면 몇 평이냐고 물어보지 제곱미터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60제곱미터가 왜 18평 정도 나오는지 한번 계산 한번 해보세요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2번에 토지는 토지 대장에서 면적을 확인하면 될 거고요. 건물은 건축물 대장. 자, 어렵지 않을 거니까 고정도 한번 점검해 놓으시고요. 경계 나가 봐야 돼. 그러면 안 되고 지적도. 자, 임야 같으면 임야도를 통해서 경계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나가본도 경계를 막 침범해갖고 나중에 확인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거 조심해라 합니다. 잘못하면 측량해야 된다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지적공사가 바로 이제 여기도 명칭이 또 달라졌구만요 라고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다섯 번째가 지형. 뭐 지형도 지적도 그려놓은 거니까 토지의 모양이니까 바로 경계나 다름없고 개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정사각형 모양이면 정방형 이렇게 쓰고요. 모양 잘못 얘기하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정방형을 또 장방형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장방형은 가로 세로 쪽에 어느 쪽이 한쪽이 큰 직사각형 모양. 그 뭐라고 한다고요? 직사각형은 장방형. 그게 또 직사각형 모양을 정방형. 요 두 개가 좀 헷갈린다는 겁니다. 뭐 시험 문제는 안 나오는데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뭐 형태가 이제 따로 없으면 부정형. 토지는 거의 대부분 부정형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보시면 부정형. 그리고 제형. 사다리꼴 모양을 바로 뭐라고 한다고요? 제형기입니다. 또 촌스럽게 사다리꼴 이러면 안 되고 입니다. 제형 그러고요. 그 다음에 삼각형 모양이면 삼각형. 뭐 뒤집어엎어나 옆으로 세워놓으나 삼각형 모양 비슷하면 삼각형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세는 바로 여기 이제 경사입니다. 경사는 어디 공부에서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그럼 뭐 한다고요? 나가 봐야 돼. 라고 현장 답사기입니다. 개발되느냐 안 되느냐 바로 경사 이런 것들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한 15도에서 25도 이러면 개발 자체가 아예 안 됩니다. 정말 25도 이 정도 되면 개발 자체가 아예 어려워요. 자, 가파르니까 그 개발을 어떻게 할 건데 그리고 그거 밀어봐야 몇 평 안 나옵니다. 자, 이러니까 그리고 소나무 많고 이러면 개발 자체가 아예 어려울 거니까 저기 대통령 할아버님이 오셔도 개발 안 되니까 어떻게 막 된다고 속이시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몰라갖고요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과실했다고 우리 보고 책임지라고 할 겁니다. 물을 수도 없고 물을 내면 큰 돈 깨지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아래 이제 구조, 건물의 구조 다 건축물 대장에 모두 나옵니다. 뼈대 뭐뭐 무슨 무슨 조 지붕, 요즘 이제 지붕 좀 안 쓰는데 슬라브죠. 평평하면은 이런 것들 모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 연도, 기둥 보고 쓰면 안 되고 그건 준공 날짜가 보통 나오니까 건축물 대장으로 확인. 근데 사용 승인일입니다. 거기다 이제 자 여덟 번째 옛날에는 많이 물어봤습니다. 거기 건축물 대장으로 확인 옆에다가 사용 승인일 건축 허가기로 말이 안 될 거고요. 건물도 없었고 준공일 그래도 안 되고 입니다. 준공 떨어진 날짜 말고 보통 준공 검사하고 같이 쓰긴 하는데 그 후에 이제 사용 승인 건물을 쓰겠다고 해서 저기 시공구청에다가 저 건물 쓸래요 해서 나와서 뭐 다 조사해보고 건필 용적률 문제 있나 오수정화시설 문제 있나 소방시설 문제 있나 없다 그러면 건물 써라 라고 해서 그 날짜가 바로 사용승인일이 건축연도가 된다는 겁니다. 건축물 대장에 다 나옵니다. 허가일 그리고 준공일 그 다음에 사용승인일 이런 게 나오니까 한번 확인을 좀 정확하게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잘못 써놓으면 다 책임져야 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건물의 용도도 건축물 대장 그 다음 이제 확인은 그대로 쓰고 있는지 그건 나중에 원래는 건축물 대장을 확인을 해야 되고 나중에 맞는지만 현장 답사로 확인 현장 답사가 우선은 절대 아니요. 그 다음에 건물의 방향도 나온다 안 나온다 방향은 안 나와 방향 자체는 안 나오니까 방향 옆에다가는 먼저 현장 답사라고 꼭 한번 써놓으셔야 됩니다. 현장 답사라고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 토지는 뭐 따로 방향 같은 건 없다고 하니까 뭐 토지를 지적도로 확인한다. 방향을. 토지는 방향이 없는 겁니다. 그냥 놓여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또 오해는 마시고 건물을 같으면 당연히 나가서 확인해 봐야 되고 나침반 들고 직접 확인해야 됩니다. 개인 또 방향 이상한 방향 막 서양을 남향 이렇게 알려줄 거니까 내가 확인을 직접 하셔야 됩니다. 무료 어플 그냥 방향 나중에 나침반 가보시면 아주 수백 개가 있습니다. 그거 다운받아갖고 확인하시고 그리고 가끔씩은 또 이상한 방향 또 알려주니까 한번 흔들어도 봐야 됩니다. 휴대폰 안 그러면 개인 또 이상한 방향 나옵니다.
그다음에 오른쪽에 이제 101페이지에 이제 자 기본적인 사항 그런 박스가 우리 시험 문제는 정말 많이 나왔었고요. 이제 다 종합해놨네요. 소재지 좀 이상하게 좀 걸리는 것들만 잘 보시고요. 당연히 토지대장 지목도 토지대장에 나오고 이런 것들 어렵지 않을 거고요. 그리고 건물의 소재나 그다음에 연도 그다음에 용도까지도 다 건축물대장에 있다. 면적도 토지대장에 그다음에 자 경계 그려놨으니까 지적도 그리고 임야도 여기다 현장답사 그러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형도 토지의 모양이니까 경계나 다름없다. 이것도 지적도 임야도 그다음에 지세는 정말 나가봐야 된다. 자, 경사만큼은 지적도에 안 나오니까 수평지적입니다. 모두 다 자, 경사 무시하고 그려놓은 수평지적. 그러니까 뭐라고요? 현장답사라고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옆에 이제 자 기타 뭐 설계, 외형, 노후 상태 이것도 이제 다 현장 답사 가서 건물은 확인해야 돼 라고 점검만 좀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 두 번째 권리관계 자 등기상 증명서는 좀 공신력이 없어요. 명신탁도 많고 그리고 등기관은 형식적으로만 심사를 하니까 서류만 맞으면 무조건 받아준다는 겁니다. 뭐 진정한 계약을 했는지 진정한 서류가 따로 있는지 확인 안 합니다. 그 확인하려면 괜히 또 거리 신속을 깨뜨리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거는 못 믿어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선량 관리자 주임으로서 우리도 확인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봐도 확인되는데 확인 잘못했다 그러면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겁니다. 보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뭐 A나 B는 간단하게 보시고요. 그다음 이제 대리는 본인의 위임장. 하고 인감증명서 두 개를 확인을 반드시 해야 되고요. 그리고 자 유임장에는 무슨 권리가 바로 처분할 수 있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전세 놓으라고 했는데 팔고 있어 이러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그럼 나중에 이제 개인이 또 야 권한을 넘는 표현대로 성립해서 문제가 될 수 있지만 확인을 잘못하면 우리도 책임이 가해질 수가 있습니다. 뭐 125조, 126조, 129조 그래서 민법에서도 표현대로가 자꾸 나오는 게 실무에서 많이 접근될 수 있어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아래쪽에서 이제 등기상 증명서 마지막에 이제 등기 필정보 로 확인을 끝까지 또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도 2조에 오더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처분 능력이 이제 아래 나와 있네요. 미성년자는 자 나이가 19세 이상이면은 본인 단독으로 계약을 할 수 있으니까 그거 확인하려고 주민등록증입니다. 등치는 3만 해갖고 아직도 19이 안 됐어. 이럴 수가 있으니까 확인을 반드시 한번 해 주셔야 됩니다. 또 건늙은 애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런 것들은 확인을 정말 잘 하셔야 됩니다. 18만 되면 신분증이 나와요.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시 가신 분 피한정 후견인 이제 오늘은 괜찮을 겁니다. 이제 오늘 비가 올지 몰라도 일단 피한정 후견인 그리고 피성년 후견인은 비가 오나 안 오나 똑같습니다. 이쁜 거 날아가고 머리에 꽃만 꽂고 다닙니다. 이게 바로 이제 피성년 후견인 심하게 마시 가신 분은 피성년 후견인 그리고 가끔씩은 좀 괜찮은 게 또 좀 멀쩡할 때도 있을 겁니다. 피한정 후견인 그입니다. 그래서 이제 비가 올 때만 좀 이상해. 라고 이제 가족관계 등록부를 통해서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뒤에서 봐준다는 후견인, 요 사람하고 계약을 하는 게 1순위. 그리고 피성년 후견인은 대리권 자체도 없습니다. 머리에 꽃 있는 사람은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미성년자하고 피한정 후견인은 바로 후견인의 위임장, 법정 대리인의 위임장이나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오면은 단독으로 계약할 수 있다 없다? 계약할 수 있다. 아주 멀쩡하니까 그입니다. 비 올 때만 좀 이상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무효는 아니지만 언제든지 정말 뭐 할 수 있다고요? 취소. 취소 주장은 무효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책임은 부동산이 져야지. 이러니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거기 이제 법정 대리인 보시니까 미성년자, 친권자, 그 다음에 후견인, 아래 이제 피성년 후견인 뒤에서 봐준다는 후견인 하여튼 요 사람의 동의를 받거나 그 다음에 저 피성년 후견인은 후견인의 동의도 안 된다는 겁니다. 무조건 후견인하고 계약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피성년 후견인 거기 후견인 옆에다가 동의 X 그거 꼭 써놓으시고요. 그리고 자 피한정 후견인은 동의 O 그 다음에 후견인과 계약 그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는 겁니다. 미성년자하고 똑같네. 자 그런 것들은 많이 나왔습니다. 그 옆에 이제 잘 써놨습니다. 대리권도 있고 동의권도 있고 위임장 인감증명서 확인하게 되면 그 피한정 후견인
미성년자하고도 미성년자가 방언 내 이러면은 함부로 계약서 쓰면 엄박 책임진다는 겁니다. 근데 저기 후견인 오로지 정말 대리권밖에 없어서 피성년 후견인은 동의업으로 확인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머리에 꽃이 있는 사람하고 예, 유임장 인감증명서 가지고 왔다 해서 계약할 거요. 그러면 사고 칠 거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뒤로 넘겨보실까요? 자, 법인. 자, 법인은 이제 법인격이 있는지 법인의 등기상 증명서가 따로 있습니다. 등기로서 성립했으니까 등기상 증명서로 대표자가 누군지 그리고 그 대표자가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모두 확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법인하고 계약할 때도 가끔씩 있어요. 그리고 재단법인은 재산의 단체다 보니까 재산이 없으면 아예 성립 자체가 아예 안 되는 그 정도 이제 여기는 재산이 아주 크게 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무관청 보통 이제 시공구가 많을 건데 허가 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는 허가 여부를 확인을 먼저 해야 된다는 겁니다. 확인 안 하고 계약하면 다 책임을 누가 진다? 우리 개업공인주사가 책임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우리 법령에서도 공유 그리고 합유 총유 민법보다는 훨씬 더 쉽게 나온 적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거의 정말 아예 안 나올 정도인데 민법에서는 자세히 낼 거고요. 우리 법령에서도 공유 문제는 정말 시험 문제 많이 냈었습니다. 자, 먼저 공유는 공동 소유인데 지분에 대해서는 여러 사람이 바로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여기는 공유 갑을병 백평을 갑을병이 쪼개서 가지고 있다. 지분이 있다 없다? 있다. 근데 그 지분에 관해서는 단독으로 처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옆 사람 동의 없이 갑이 을병의 동의 없이 본인 지분은 얼마든지 뭐예요? 가능해요. 입니다. 을병이 한 50병 합해서 갑이 50병 그러면 을병의 확인 없이 단독으로 본인 지분은 처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전체 물건, 공동 소유 물건은 처분이 돼요 안 돼요? 그건 당연히 안 되죠. 입니다. 이런 것도 모르고 계약하면 큰일 날 거고 입니다. 그다음에 합유, 합쳐진 어떤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동업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같이 돈 벌자 이런 소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예 운명을 무조건 같이 한다는 겁니다. 3분의 1씩 지분, 본인 지분, 아예 지분 자체도 이전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동업, 한 사람이 빠져나가게 되면 동업은 다 망합니다. 자, 이러니까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아, 지분 있지만, 거기네요. 지분 처분은 다시 누구라고요? 전원. 그 합의자 전원에 뭐를 얻어라? 동의를 얻어라. 공유는 안 그러더니 맞습니다. 여기는 지분 자체 처분도 여기는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당연히 합유 물건도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 이 정도로 아예 합쳐진 어떤 목적이 있어서 합유는 여기는 아주 단체적인 성격이 엄청 강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유를 로마법의 개인주의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합유는 게르만법의 단체주의다 라고 해갖고 빠져나갈 수가 없다 라고 기억을 꺼내셔야 됩니다. 그것도 모르고 계약하면 큰일 난다 요술합니다. 근데 총유는 종종땅, 문종땅, 교회재산 이런 거다 보니까 바로 지분이 있다 없다? 없다 입니다. 없다 라고 지분 처분 아예 지분 자체 처분 자체가 아예 없다 입니다. 지분 자체가 없고 자, 대신에 총유 물건도 처분은 된다 안 된다? 된다. 근데 오히려 쉽게도 처분이 됩니다. 저기 규약 사원총회 결의만 얻으면 전원이 아니라 한 51% 과반수 동의로 얼마든지 총유 물건은 처분이 된다 안 된다? 된다. 근데 오히려 이제 공유나 합의 물건은 반드시 전원입니다. 근데 이 총유만큼은 과반수 정도의 동의만 받아도 물론 이제 만장일치도 있긴 하겠지만은 거기는 사원총회 결의를 통해서 알아서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팔리는 것은 총유가 더 쉽게 팔려. 라고 기억을 넣으셔야 됩니다. 그다음 아래 이제 등기상 확인할 수 있는 권리는 당연히 등기 능력 있는 권리는 등기상 증명서 갖고 보면 나오고 울고 보면 나오고 근데 등기상으로 확인이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가서 물어보거나 아니면 직접 조사를 하거나 라고 해서 물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래 뭐 기억력 등급까지도 어렵지 않게 쭉 보면 이제 알 수가 있고요. 정말 등기 능력이 없는 권리 점유권 사실상의 지배로 바로 권리가 성립하니까 여기는 등기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합니다. 뭐 점유권 등기하라고 하면 등기소가 불이 납니다. 나중에 점유권자가 다 줄 서갖고 접수하느라고 정신이 없을 겁니다. 그다음에 유치권 유치권은 유치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인도 고절 그리고 점유하고 있으면 그걸로 그러니까 점유로서 여기 등기할 필요가 아예 없다는 겁니다. 항상 가면은 점유하는 사람이 있어. 가서 물어보면 공사 대금 얼마다라고 알 수가 있으니까 고작 뭐 등기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다음 이제 분묘 기지권도
법정지상권도 법정저당권도 요거는 등기능력 자체가 있다 없다? 없다 입니다. 피담보채권 2년 2년분의 차임이 연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 안에 건물이 있습니다. 그걸 압류하면은 뭐가 성립한다고요? 법정 저당권. 그러니까 이게 중개되냐 안 되냐만 물어봤지 내용이 뭐냐는 법정 저당권은 안 물어봤습니다. 중개 안 되게입니다. 당연히 성립하니까 중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 등기되지 않는 임차권 이제 다음 주에 뭐 주택임대차나 상가건물 임대차 배우겠지만 하여튼 요거는 등기상 측면에서 안 나타나 가서 임차인한테, 임대인한테 물어봐야 돼.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이제 공법상 이용자, 이용제한, 그리고 거래규제. 그죠? 사후에 이용을 제한하는 게 바로 이용제한. 그리고 사전에 거래를 규제하는 게 뭐라고요? 거래규제. 정말 공법은 딱 두 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용제한하고 거래규제하고, 뭐 도시지역 아니 될건 밖이 될건 뭐 관리지역, 농림지역도 다. 토지연계 확인서 떼보면 나오니까 그걸로 확인하면 된다는 거지 암만 무슨 토지연계 확인서 밖은 나가서 이러면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다 확인돼라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님번이나 지급번 어렵지 않게 쭉 한번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이용제한 관련된 법령 지금 이제 거의 안 나올 정도인데 우리 국토법도 영도지역 영도, 지구, 용도, 구역 이런 것들은 이용제한계입니다. 처음에는 뭘 안 하더니 건물 하나 질려가니까 저기 자연환경 보존지역이라고 환경 보존한다고 건물 못 짓게 하네? 맞잖아요. 이게입니다. 용도, 지구, 개발제한구역 해갖고 개발을 제한한다고 해갖고 못 짓게 하네 라고 해서 이게 바로 이용제한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수도권 정비계획법, 건축법 그리고 농지법 그런 쪽에서 농사지어지 뭔 개발이여 하니까 안 돼라고 막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도 정리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 이제 거래규제 보실까요? 거래규제 토지거래 허가구요. 그 다음에 금인 그리고 부동산 거래신고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거래규제다. 뭐 지금은 아예 안 물어볼 정도인데 그 정도. 다섯 번째 이제 물어봐야 되겠죠. 수도, 전기, 가스, 소방 이거 다 안에 있네. 안에 있으니까 뭐하냐? 자료 요구계입니다. 5번 옆에다 그냥 자료 요구라고 해가지고 요거는 가서 직접적으로 조사를 할 수도 없으니까 자료 요구해라. 자 수도, 전기, 가스, 소방계입니다. 상태하고 환경 조건이 또 여섯 번째도 안에 있네요. 벽면 그리고 도배 상태도 요거 뭐라고요? 안에 있으니까 자료 요구 직접 조사할 수가 없잖아요. 뭐 담을 덮칠 거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안 될 거고. 그다음에 도로는 바깥에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직접 조사. 도로 대중교통 수단과 연계성, 시장 학교의 근접성 등 입지 조건은 요것들은 뭐라고요? 직접 조사. 이거 뭐 아예 물어볼 것도 없습니다. 공부를 떼봐도 안 나와. 이런 것들은 직접 조사한다. 그 다음 이제 여덟 번째 세금. 자 세금은 취득보유 양도인데 반드시 뭐만요? 취득함에 따라서 저걸 또 양도함에 따라서 매매함에 따라서 거래함에 따라서 여기는 정말 시험에 제일 많이 물어봤을 겁니다. 취득함에 따라서 왜냐하면 취득 쪽에만 설명할 거니까 여기는 뭐라고요? 오로지 취득 오로지 정말 취득입니다. 그래서 보유도 그리고 양도도 그리고 매매도 틀린 소리고 거기는 매도가 있으니까 거래도 틀렸고 거래는 또 양도가 있었고 오로지 뭐라고요? 취득. 그 취득에다가 동그라미를 꼭 한번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개업 공인중개사가 설명할 세금은 박스에다가 여러 세금 써놓고 한번 찾아보세요. 이런 문제는 정말 많이 냈었다는 겁니다. 해놓으셔야 됩니다. 요즘에는 좀 뜸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취득할 때 취득세계입니다. 그럼 이제 주택 같으면 금액에 따라서 1%, 2%, 3%, 6억까지 6억 이하는 이제 1%, 6억 넘어가고 9억 이하는 2%, 9억 초과하면 3%, 농지 3%, 상가 4% 이런 것들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실무에서도 바로 콕 찌르면 그냥 바로 나와야 됩니다. 갑자기 생각 안 나면 큰일 납니다. 농지에다가 1% 이러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네가 책임져 이러면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확인 설명서 뭐 서식 바로 이제 뭐 작년도 그냥 몇 년 나옵니다. 요거 이제 안 나오면 정말 이상한 문제야 해갖고 비난받습니다. 먼저 3번 옆에는 요거 별표 3개를 반드시 해놓고요. 좀 안 나오면 손에다가 아주 장을 지진다고 했습니다. 요거는 무조건 나옵니다. 먼저 기본, 요 기본은 물어볼 필요가 없다. 정말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겁니다. 그래서 기본 확인 상난이 있는데 거기다가 쓰세요. 자, 처음에 시험 문제 나왔을 때는 기본 확인 상난이 아닌 것은
난이다 기재할 것이 아닌 것은 해서 쉽게 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차이점을 물어봅니다. 토지에는 뭐가 있고 건물에는 뭐가 있고 그 건물도 주거용 비주거용 뭐가 있냐고 뭐 없는 것은 뭐냐고 이러면서 이제 세부적으로 좀 물어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낼 게 없나 봐. 정말 그렇습니다. 나 먼저 첫 번째 대상 물건의 표시.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권리관계 대상 권리를 딱 순서적으로 이렇게 앞글자 따보면 약간씩 말이 됩니다. 자, 세 번째는 공법인데 토지에다가 네 번째 모정에서 입지 정해서 그리고 뭐 한다고요? 관리한다고. 다섯 번째까지 말이 편하잖아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앞에 한 글자씩 비거취. 대상 권리를 토지에다가 입지 정해서 관리하는데 뭐 한다고요? 비거취. 이렇게 몇 개? 여덟 개. 여덟 개에서 기본이다. 라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부는 안에 있으니까 우리가 직접 조사할 수 없어서 자료 주세요. 라고 해서 자료를 요구할 거라는 겁니다. 이거 정말 앞에 자, 글자 떼보니까 아주 더 쉽네요. 실내. 자, 안에 있잖아요. 실내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벽면, 환경. 정말 실내 합니다. 실내하게 생겼습니다. 그 자료 요구하라고. 그래서 실내, 벽면, 환경. 뭐 정말 네개는 아주 정말 쉽습니다. 실내, 벽면, 환경만 알고 있어도 문제, 어느 문제가 덤벼도 다 풀 수가 있을 겁니다. 실내, 벽면, 환경. 정말 실내하게 생겼습니다. 실내, 벽면, 환경. 기억을 넣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중개보수만 저렇게 외롭게. 얘는 정말 기본에다가 둘 수도 없고 물어본다는 소리는 동뚱한 소리고 라고 해서 중개보수만 저렇게 외롭게 혼자서 왕따 돼가지고 기본에도 못 끼고 세부에도 못 끼고 계십니다. 어느 확인설명서에나 중개보수 다 있고 그리고 대상하고 권리는 어느 확인설명서나 정말 다 있고요. 일단 이목에는 저기 끝에 볼까요? 공법부터 안 나오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비선호시설도 없는 게 주기적으로 있는데 거취 7번 8번의 거취는 어느 확인설명서나 다 거취합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 실제는 다 실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열 번째부터는 그냥 열두 번째 환경정보까지 거의 없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저기 토지나 그 다음에 저기 임목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실제만 실제하고 나머지는 죄도 없습니다.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중개보수가 없는 확인설명서는 있을 수가 없을 거니까요. 중개보수. 자, 1번, 2번 두 개 동그라미 한번 번호에다가 꼭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거치.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어느 확인설명서나 다 있다고요. 아홉 번째 실제도 다 있습니다. 그리고 열세 번째 중개보수도 다 있습니다. 이제 좀 정리가 좀 돼야 됩니다. 꼭 문제 물어보니까요. 그리고 이제 첫 번째 대상 물건의 표시 보실까요? 올해도 아마 내지는 계속 물어볼 것 같은데 내진. 지진에 견딜 수 있느냐. 여기 이제 갑자기 들어와서 계속 시험 문제를 내고 있습니다. 내진 설계. 근데 이 내진 설계가 괜히 또 쭉 오다가 어디 입지 조건 이런 데 있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어디 갔냐고 물어볼 겁니다. 지금 안 틀리고 계속 나왔었다는 겁니다. 내진 설계. 여기 이제 대상 물건의 표시를 안에 있습니다. 그 기억을 넣으시고요. 그리고 우리 주거용하고 비주거용의 건물에는 나오겠죠. 근데 땅에는 사람이 안 사니까 뭐 지든지 나든지 말든지 그런 것들은 신경 안 쓸 거라는 겁니다. 임목도 그리고 공장재단, 광업재단도 신경은 안 쓸 겁니다. 근데 주거용, 비주거용의 내진 설계가 있더라. 정말 세부적으로 잘 정리를 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아래쪽에서 이제 쭉 오다가 이제 소방, 열 번째 보실까요? 소방. 먼저 주거용에 그리고 우리 주거용에만 네, 단독 경보용 감지기입니다. 감지기는 비주거용에는 있다 없다? 없다. 그거 헷갈리시면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저기 내진 설계는 주거용, 비주거용 두 군데인데 그리고 단독 경보용 정말 단독은 단독만 나오고 주거용만 나오지 그 감지기가 바로 감지기는 상업용에 있는 비주거용에는 안 나온다는 겁니다. 거기는 소화전, 비상벨 이러니까 차이가 좀 있다는 겁니다. 한번 정리를 해놓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감지기가 개인 또 대상 물건의 표시를 안에 있다? 아니다. 집 안에 있잖아요. 바로 비상벨. 뭐 이런 것들은 다 집 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실내 합니다. 세부에서 자료 요구했습니다. 안에 감지기가 몇 개 있으세요? 아파트는 빼고 하면서 물어볼 게 바로 여기는 세부. 그 다음에 내부, 외부 시설물의 상태에 있더라라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자, 그거 한번 잘 보시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여기서 이제 저 3번에 보시면 이제 임목부터는 공법부터 없네요. 여기입니다. 죄다 없네요. 거치만 거치하고 있네요. 그 다음 이제 자, 다섯 번째 관리도 조심하실까요? 땅에는 건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없다? 관리. 거기 뭐 땅에 그냥 경비 아저씨가 혼자 거기서 주무십니까? 말이 안 될 거니까 관리 없네.
그런데 딱 그리고 이제 비주거용에서는 비주거용 그랬으니까 비선호시설이 없습니다. 관리는 오히려 있어요. 게입니다. 관리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비선호시설이 없다. 장사하는데 바빠 죽겠는데 거기가 뭐 선호한 시설 아예 밖에 보이지도 않을 거니까 그런 것들은 다 필요 없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쭉 보시고요. 그 다음에 쭉 와서 이제 내부 외부는 건물. 그러면 건물이 없는 토지에는 안 나오겠네요. 맞아요. 그 다음에 임목도 내부 외부 없겠네요. 맞아요. 입니다. 그리고 벽면 건물이 없으니까 아예 토지에는 안 나올 거고 임목도 안 나올 거고 환경 조건 거기서 사람이 사냐고 입니다. 땅만 있구만. 자 이러니까 거기도 일조 환경 이런 것들은 아예 안 나옵니다. 일조 소음 진동 같은 환경 조건 나온다 안 나온다. 그리고 이제 우리 비주거용에서 환경 조건이 있다 없다. 환경 조건 없다. 환경 조건 없다. 괜히 또 장사하는 집에서 볕이 풍부해 여름에 그냥 에어컨 값이 돈백만 원 막 나올 겁니다. 또 겨울에는 추워갖고 또 그저 또 에어컨 값이 또 엄청나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환경 조건은 관련 있다 없다 없다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환경 조건은 비주거용에는 없더라. 그러니까 비주거용에 딱 두 개가 없습니다. 기본에서 하나 비선호가 없고 그다음에 환경 조건이 그 두 개가 없고 입니다. 기본에서 하나 빠지고 세부에서 하나 빠지고 그다음에 토지하고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실제만 실자고요 다 빠지네. 라고 기억을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반드시 꼭 시험 문제가 꼭 나오니까요.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한번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3페이지 이제 바로 보시면 확인 설명에서 요 구조만 잘 알고 계셔야 되고요. 확인 설명에서. 그리고 있다 없다. 확인 설명에서 이제 구조나. 그 다음에 4개 확인 설명서에 요즘은 차이점 아주 심하게 좀 물어보니까요. 한번 정리를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개업 공인주사 기본. 정말 아주 이건 기본적인 확인사항이라고 해서 기본 확인사항 란 두 개 란 있는데 크게 봤을 때 중개보수는 그냥 외롭게 혼자 있으니까요. 그래서 기본적인 확인사항 란에다가 바로 기재할 게 8개라고 해서 이 놈이 8개가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주거용 비주거용 그 다음에 토지하고 임목공장재단 광업재단이 약간씩 다르더라. 그래서 이제 그거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대상 권리를 이렇게 앞 글자만 먼저 따져보시고요. 대상 권리를 그리고 꼭 순서적으로 네, 여기는 정리를 해놓으신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대상 권리를 토지에다가 그리고 입지정에서 이런 문장은 안 바꿀 거니까 입지정에서 그리고 뭐 한다고요? 관리하는데 라고 해서 이제 두 글자씩 다섯 개는 쭉 타고 내려오면 아주 편합니다. 대상 권리를 토지에다가 입지정에서 관리하는데 그냥 관리만 한다 보니까 거치는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라고 해서 비거취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앞 글자를 꼭 한번 따보셔야 됩니다. 뭐 이런 것도 항상 설명을 요대로 했었으니까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대상 물건에 먼저 표시가 소재 면적 이런 게 나올 겁니다. 그럼 대장보고 써야 되겠네. 그다음 두 번째는 권리관계. 그럼 등기사항 찍어서 떼에서 갑구의 소유권이 나올 거니까 권리 확인할 거고 소유권 외에는 다 을구에다가 몰아놨으니까 을구 보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될 거고 이제 공법입니다. 토지 이용계. 그리고 이제 공법상 이용자 그리고 거래규제도 이용 제한이나 그다음 이제 거래규제 이용을 제한시키는 사후제한 그 다음에 거래규제 거래할 때부터 꼼짝 말아라 허가 받아라 허가 안 내줄 수도 있다. 저번 주 배우셨는 얘기입니다. 막 선매가 들어오거나 우리 매수 청구를 또 해야 될 경우도 있을 거고입니다. 그리고 허가 받으라 막 180 넘어가니까 허가 받으래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의 면적 이런 것들을 봤었다는 겁니다. 거래부터 그냥 사전부터 먼저 제한을 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도 이제 봤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입지 조건, 그리고 관리에 관한 사항, 경비실, 있다, 없다.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선호하지 않는 건 납골도 않게입니다. 비선호시설, 우리 집값 떨어지네, 게입니다. 비선호시설. 땅도 이제 괜히 또 옆집에 막 핵폐기물 시설 이런 거 있다 보니까 축사 있다 보니까 내 땅값 떨어져 게입니다. 친구 잘못 만나갖고 내 땅값이 떨어진 애게입니다. 뭐 토지를 옮겨갈 수도 없고 그 다음에 거래 예정 가격 자 거래 예정 가격 자 그럼 이제 예정 금액이나 그 다음에 중개 보수 자 금액이라든지 중개 보수하고 실비 여기서 이제 거래 금액입니다. 거래 금액부터 자,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취득 관련된 조세. 그러면 보유 말고 보유 아니고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설명 안 합니다. 양도 설명 안 합니다.
그리고 거래나 매매도 다 액수였었다. 기억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거용은 이렇게 이제 모두 다, 8개가 모두 있는데, 주거용은 정말 요건 다 있다는 겁니다. 근데 비주거용에서, 비주거용에 비부터 뭐가 하나 없더라? 비주거용. 자, 비주거용에는 이제 뭐가 없다고요? 대상고리 다 있고, 토지도 있고, 입법도 있고, 입지도 있고, 관리도 있을 건데, 뭐가 없다고요? 여기 비선호. 자, 정말 비주거용에는 뭐가 없다고요? 비선호 시설이 없더라입니다. 같은 빅자기입니다. 비선호 시설계입니다. 자, 우리도 이제 옆에 밖이 아예 안 보이게 생겼네요. 라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거치는 다 거치하고요. 그래서 이제 기본에서 하나가 빠졌는데 뭐가 빠졌다? 비선호가 빠졌다. 그리고 아까 이제 우리 재산 물건에 표시해서 이제 내진, 지진에 견딜 수 있느냐. 정말 포항 지진 보니까 무섭잖아요, 여기입니다. 뭐, 일본이 가라앉을 것 같아요. 우도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괜히 또, 이런 것도 문제가 될 거라 합니다. 내진 설계 대상 부근에 표시해 있었더라, 여기입니다. 괜히 또, 소화전, 여기 있는 게 아니라, 감지기가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여기입니다. 뭐, 입지나 관리도 있지 않습니다. 첫 번째, 대상 부근에 표시해 있었네요. 라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토지에서는 공법은 당연히 나올 거고요. 입지도 나올 건데, 뭐가 없다? 관리가 안 나온다. 오히려 비선호 시설은 또 있다는 겁니다. 그죠? 토지에서는 관리가 빠져. 여기는 관리가 없는 거지. 비선호가 빠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거치는 다 거치할 거고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임목. 자, 임목이나 공장재단, 광업재단. 이다 보니까 임목 등. 임목이나 공장재단, 광업재단. 대상고리는 나란히 있는데 뭐부터 빠져버린다고요? 토지 빠져요. 공법 빠져요. 근데 나무에서 무슨 공법이 적용되겠어요? 여기입니다. 그리고 입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입지도 빠졌죠. 그 다음에 관리 있나요? 없나요? 관리도 없죠. 여기입니다. 그리고 임목 등. 여기도 비선호시설도 있나요? 없나요? 없죠. 여기입니다. 비선호시설. 죄다 빠지고. 그 다음에 거치는 거치를 하고, 자, 그러면서 이제 자, 거치는 거치하는데 여기가 임목이니까 임목의 생육상태하고 공장재단의 목록 그런 게 이제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자, 임목이 잘 자라고 있나라고 3번에 보게 되면 임목의 생육상태가 나옵니다. 뭐 참고할 것도 없는데 그 밖에 참고사항 요놈이 그나마 보태지니까 개수가 8개 되지. 총괄해서 8개가 되지. 안 그랬으면 아주 확인 설명서가 아주 여기는 간단하게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자, 기본 말고 이제 두 번째 세부로 가보실까요? 세부. 요 세부는 세부 확인사항 안에 있다. 세부적으로 확인해서 기재하세요. 라고 이제 세부 확인사항은 4개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안에 있으니까 지금 뭐하게 생겼다고요? 실내실내하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요? 실내, 실내실내합니다. 실내 벽면 환경, 실내 벽면 환경.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정말 안에 있어서 실내실내합니다. 실내 벽면 환경.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자, 먼저 실제 권리관계. 자, 실제 권리관계. 그냥 권리관계는 바로 등기상을 지면서 떼보면 나오는데 법정지상권, 유치권, 점유권은 안 나와. 임차인의 권리도 안 나와. 그래서 근데 실제는 해. 그러니까 이제 실제 권리관계 그리고 공시되지 않는 바로 이제 공시되지 않는 물건의 소유에 관한 사항도 실제 권리관계 그리고 내부 지금 이제 부가 한 글자 더 들어오겠는데 내부, 외부 시설물의 상태. 그래서 이제 시설물계입니다. 수도, 전기, 가스, 소방 이런 상태도 다 안에 있습니다. 자료 달라고 요구하세요. 벽면하고 도배입니다. 벽면하고 도배상 균열 그리고 여기는 깨끗함계입니다. 벽면하고 누수계입니다. 도배의 상태도 자료 요구하세요입니다. 가장 조사하기 어렵다. 환경조건 이 환경조건은 1조 딱 3개입니다. 그리고 소음 그 다음 이제 여기서 진동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여기에 세부사항에 들어갑니다. 세부, 실내 벽면 환경. 자, 그러면서 주거용에는 다, 주거용은 정말 여기 모두 다, 네 개가 모두 다 있고요. 다 있고. 근데 비주거용에는 또 하나가 빠져버립니다. 비주거용에는 요거 이제 영업용인데, 우리 학원 같은 음식점 같은 영업용인데, 실제 있을 거고, 내부도 있을 거고, 벽면도 있을 건데, 뭐가 빠졌다고요? 환경조건 빠집니다. 비주거용입니다. 여기서 이제 환경조건입니다. 자, 김밥집에서 볕이 풍부하면 김밥 그냥 내놓자마자 다 말라 비틀어질 겁니다. 이빨도 안 들어갈 겁니다. 바로 1조는 관련 없어게입니다. 그리고 뭐 상가에서 차라리 이제 소음이 있는 것도 나올 겁니다. 주지근 듯이 조용하게 되면 이제 썰렁할 겁니다. 막 바글바글 해야 될 거고 상가는 괜찮어.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나머지 뭐 다 있을 거고요. 그 다음 이제 여기서 이제 토지는, 자, 토지는 뭐만요? 그죠? 내부 있습니까? 건물이 없는데 벽면 있습니까? 환경적으로 있나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토지는 뭐만 있고요. 요거는 실제만 딱 할라. 자, 실제 권리관계 하나만 있고요. 없어요. 내부도 없고 벽면도 없고 환경도 없고 한번 이제 생각해 놓으시면 나중에 어렵지 않을 겁니다. 요건 정말 네 개 다 있고 네 개 다 있어서 바로 실내 벽면 환경인데 여기는 환경이 하나 빠졌네. 여기는 하나만 있네. 임목도 그래. 임목도 이제 임목이나 공장재단, 광업재단도 뭐뭐요? 실제 여기도 법정인 사건 성립하잖아요. 실제 딱 하나만, 실제 하나만 존재하고 존재하고 나서 다 없어라고 해서 여기도 없어.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그냥 중개보수는 다 어느 확인설명서나 중개보수, 그리고 실비 얘기입니다. 자, 실제 비용은 이제 경비 쓴 거 아예 받지도 않을 건데, 등기상 지면서 뭐 500원, 1000원 이러니까 받지도 않을 겁니다. 다음, 금액이나, 그 다음에 뭐 산출 내역, 산출 내역도, 요 산출 내역도 기재를 하는데, 자, 그 다음 이제 중개보수의 부가가치세, 요거 시험 문제 나왔었습니다. 부가가치세입니다. 부가적으로 이제 창출한 부가가치세입니다. 그러면 서비스를 누가 받았냐고입니다. 누가 받았냐? 매도 매수인들. 그럼 부가가치세 누가 낸다? 그러니까 만약에 중개보수가 80만 원 정도 나왔다는 겁니다. 부가가치세 거의 10%라고 다 무슨 물건을 사도 보면은 다 계산돼서 나옵니다. 사실은 요 10% 부가가치세는 받을 수 있다 없다? 받을 수 있다. 이게 못 받는다, 뭐 제외된다 이런 소리 하면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따로 별도로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대신에 이제 부가가치세 받으면 간이는 안 되고요. 일반 과세, 일반 과세라고 해서 이제 일반 과세 업자가 한 10% 정도 세금을 내니까 요거는 매도 매수인한테 받아서 그래서 부가가치세 얼마요? 8만원. 이런 식으로 8만원을 따로 받아서 자, 그러면서 이제 양도소득세에서 다 공제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건 맞다는 겁니다. 중개보수 외에 이런 것들도 모두 다 여기는 공제가 다 될 수가 있으니까 괜찮어 라고 해가지고 부가가치세 여기서 이제 10%를 별도로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 별도다 결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가 뭐 중개보수에 포함이 돼 있다 X개입니다. 따로 얼마든지 따로 별도로 이렇게 별도로 별도로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별도로 받을 수 있다고 해야지 중개보수에 다 포함이 돼 있다. 옛날에는 잠시 그랬었다. 지금은 포함이 안 됐다. 포함이 안 되고 얼마든지 별도로 이렇게 받을 수 당연히 있다는 겁니다. 포함된다 그러면 X. 중개보수에 포함된다 X입니다. 포함되지 않고 별도로 받을 수 있다. 이게 맞아라고 기억을 꼭 한번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이제 여기서 이제 한 문제가 반드시 나오니까요. 한번 정리를 꼭 한번 해놓으시면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프린트물에서 1번 좀 이따가 이제 다 풀어볼 건데 바로 요거 이제 한번 간단하게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또 이제 중요한 부분이 또 나오니까 또 이제 뭐가 있는지 한번 쭉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분묘기지권은 한 문제가 나오고 그래서 작년도에 그거 나오고 끝 할 정도로 이제 여기는 참 중요한 부분이 계속 나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자세하게 설명 한번 해보겠습니다.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